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서피스 아나토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피스 아나토미를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부위에 프로브를 대게 되면 거기에서 화면에서 어떤 이미지가 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쉽게 그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서피스 아나토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부터 그 니조인트의 그 서피스 아나토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파텔라는 크게 돌출되어서 보이니까 누구나 다 그 쉽게 그 범위를 파텔라를 팔피에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텔라를 팔피에이션 한 후에 디지털로 가게 되면 딱딱하게 파텔라 만져지다가 일정 부위에 가면 이렇게 소프트하게 만져지다가 다시 이제 딱딱하게 만져지는데 다시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가 프록시멀 TBR가 되면선 그 부위가 TBR 튜버러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파텔라 텐더는 파텔라의 임페리어 폴에서 시작해서 TBR 튜버러시티에 이제 인서션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인프라 파텔라 텐던의 범위도 이렇게 트랜스버스 스캔을 팔페이션 하게 되면 대강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밴드라이크 딱딱하게 만지시는 스트럭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인프라 파텔라 텐던을 팔페이션 할 수가 있고 파텔라의 프록시멀 포션에는 그 쿼드리셉스 텐던이 이제 인서션 하게 되는데 중앙에서는 그 렉투스 페모리스 텐던이 중앙에서 인서션 하게 되고 내측에서는 바스트스 메디알리스 외측에서는 바스트스 레터럴리스 텐던이 그 인서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텔라의 그 내측과 외측에서 파텔라와 그 페모라 콘다이를 연결해 주는 그 스트럭처가 있는데 곳이 안쪽에 있는 것은 그 미디얼 레트나큘럼이 되겠고 바깥쪽에 있는 그 레트럴 레트나큘럼이 되겠습니다. 그 TBR 튜버러시티를 팔페이션 한 후에 그러면 그 외측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돌출된 뼈를 그 팔페이션 할 수가 있는데 요 부위가 튜버클 오브 저디가 되겠습니다. 튜버클 오브 저디가 되겠고 그 부위를 팔페이션해서 가다 보면 다시 뒤쪽에 돌출된 큰 뼈를 만질 수가 있는데 이 부위가 그 피뷸라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버클 오브 저디를 팔페이션하게 하고 그 프록시멀 포션을 트랜스버스 스케 팔페이션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위에서 이제 밴드라이크 스트럭처를 팔페이션 할 수가 있는데 대개 폭이 한 5mm 정도 되는 밴드라이크 스트럭처를 팔페이션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류 TBR 밴드가 되겠습니다. 인류 TBR 밴드는 텐서파시아라타에서 오리진에 연결돼서 사이의 위치구 중에서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티버클로브디 저디에 인서션 하게 되겠고 대개 이제 그 파텔라의 임페리어 폴이 그 조인트 라인이 되는데 조인트 라인이 등으로 그 부위를 이렇게 팔페이션해서 나가면 우리가 그 조인트 라인을 팔페이션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좀 밴드라이크하게 하드하게 만져지는 그 스트럭처가 인류 TBR 밴드가 되겠고 그 부위를 지나면 다시 딱딱하게 만져지는데 그 부위가 이제 레터럴 메니스커스가 되겠습니다. 그 부위를 다시 지나면 약간 소프트한 스트럭처가 이제 크게 만져지는데 이 소프트하게 만져지는 스트럭처는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하고 바이세스 텐던이 한꺼번에 만져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만져지는 덩어리 가운데다 손을 대고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팔페이션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어떤 갭을 팔페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간격이 그래서 앞쪽은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되겠고 뒤쪽은 바이세스 텐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는 그 피뷸라 헤드의 어퍼 폴하고 약간 앞쪽에서 그 프록시멀 포션은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레트로 페뮬러 콘다일에 인서션 하게 되고, 그 레트로 크레틀 리가멘트 뒤쪽에서 바이셉 텐던이 그 위쪽에서부터 와서 뒤쪽으로 이렇게 인서션을 하겠는데, 그 바이셉 텐던하고 바이셉 텐던하고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 사이의 간격을 팔페이션 했는데, 그 팔페이션 한 부위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니 조인트를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구부린 상태에서 밖으로 제끼게 되면 팔페이션, 아까 간격을 팔페이션 했던 앞쪽에서는 코드라이크하고 딱딱한 스트럭처가 만져지는데, 그것이 예,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구부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두 부분이 구부린 상태에서 벌어져서 우리가 간격을 더 쉽게 팔페이션 할 수가 있고, 니 조인트를 익스텐션 하게 되면 다시 서로 두 조인트가 붙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 스트럭처의 간격은 팔페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터럴 페모랄 콘다일은 가장 위치에 돌출될 부위가 이제 레터럴 페모랄 콘다일이 되는데, 그 부위에 대개 이제 그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그 부착되게 되고, 예, 조인트 라인은, 레터럴 조인트 라인에서 프로시마를 포션으로 가면 약간 돌출돼, 그 페모랄 콘다일 이렇게 돌출돼서 파피션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 요 다음에 움푹 들어간 부위에 파플리티알 텐던이 이렇게 뒤쪽에서 와서 이런 식으로 와서 그 인서션을, 예, 오리진을 하겠습니다. 파플리티알 텐던. 그래서 레터럴 조인트 라인에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톡 붉어져 나온 다음에 다시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파플리티알 그루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프로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롱비트럴 파플리티알 텐던이 롱비트럴 스캔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쪽에서 예, 다음에 이제 메디얼 사이드의 구조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텔라의 임페리 폴이 대개 이제 메디얼 조인트 라인이 되기 때문에, 조인트 라인을 딱 그 임페리 폴을 따라서 안쪽으로 가게 되면, 안쪽으로 가게 되면 그분이 이제 그 조인트 라인이 되는데, 약간 그 돌출된 스트럭처를 우리가 팔페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디알 메니스커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니 조인트를 플렉션 해서, 니 조인트를 플렉션 하게 되면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후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팔페이션 됐던 스트럭처가 팔페이션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아, 그것이 그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익스텐션 상태에서는 돌출돼서 만져지는 메디얼 메니스커스가 플렉션하니까 쪽 들어가서 팔페이션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익스텐션 시 팔페이션 했던 게 메디얼 메니스커스가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메디얼 메니스커스를 따라서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좀 딱딱하게 만져지다가 어느 부위에 가서는 약간 소프트 부드럽게 만져지게 되는데, 메니스커스가 딱딱하게 만져지다가 부드럽게 만져지는 부위가, 그 부위가 바로 그 메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는 메디알 페모랄 콘다일과 그 티비아의 프로시마 포션을 연결해주는, 롱기트럭에 연결해주는 그 스트럭처가 되는데, 우리가 그 범위를 대강 팔페이션에서 대강의 범위, 이 정도의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알 사이드에 가장 돌출된 부위가 이제 메디알 페모랄 콘다일의 에픽스가 되는데, 그 부위에 그 메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이렇게 그 서 인서션 하게 되겠고, 그 부위보다 더 가서 깊게 딥 팔페이션 하게 되면 툭 삐져나온 부위가 만져지면서 거기에 하드한 스트럭처가 인서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부위가 어덕터 투버클이 되겠고, 거기에 붙는 스트럭처가 어덕터 머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니 조인트의 그 내측 앞쪽에 좀 이렇게 돌출돼서 이렇게 쭉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부위가 있는데, 부위가 있으면서 그 칼프 머슬을
8페이지에서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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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만지다가 어느 부터 하드하게 딱딱 만지지는데 고부위가 패스 앤서런스 텐던이 인서션 하는 부위에 그 포스트리어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 앤서런스 텐던은 예,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와서 예, 이런 식으로 인서션 하게 되어 있고 메디알 콜레터 리가멘트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겹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 앤서런스 텐던 부위에 여부에 이제 뭐 텐더니스가 있게 되면 우리가 패스 안선을 텐디나이틴스인지 아니면 버사이틴스를 감별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주행 부위에 따라서 프로브를 이렇게 대게 되면 그 패스 안선을 텐던의 그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무릎 앞쪽 내측 위측 부위를 살펴봤고요. 다음에 무릎 뒤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릎 뒤쪽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위를 우리가 이제 파프리테어 포사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위에는 대개 중요한 구조물들이 주행을 하게 되는데 대개는 뭐 아터리 또는 뭐 너브 등이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 파프리테어 포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기 이 부위에 예, 파프리테어 아트리하고 그 포스테어 티벨 너브 등 그 베인 등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파프리테어 포사의 그 경계는 예, 프록시멀 포션 위측에서는 바이세스 텐던 내측에서는 세미 멤브란스 머슬하고 세미 텐디누스 텐던 네, 디지털 포지션에서는 가스트링 리미스의 메디얼 헤드 가스트링 리미스 레터럴 헤드가 이렇게 네, 다이아몬드 쉐입의 그 월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포스테리어 티비알 아트리가 주행하게 되고 포스테리어 티비알 아트리의 바로 위측 표층으로 에, 포스테리어 TBR 러브가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포스테리어 TBR 러브는 이렇게 주행을 하고 페리니얼 러브는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프록시멀 포션에서는 여기서 하나의 사이팅 러브로 이루어오다가 디지털 사이에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포스테리어 TBR 러브, 페리니얼 러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무릎을 이제 그 세미 멤브라너스 앞쪽에 세미 텐디누스 텐던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맨져 보면 아주 얇으면서 코드라이크 스트럭처가 이제 팔패션 되는데 니조인트를 플렉션 하게 되면 구부려서 만져지면 그 텐던이 더 잘 만져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코드라이크하게 만져지는 텐던은 세미 텐디누스 텐던, 그 뒤쪽에 넓게 만져지는 텐던은 세미 멤브라너스 텐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브를 요 가운데 길게 되면 포스테리어 티비알 러브를 아터리를 그 볼 수가 있고 예. 이제 무릎 뒤쪽에서 이제 관절염이 있으면 흔히 생기는 베이커스 시스트는 대개는 세미 멤브란스 머슬하고 가스트링 리미스 머슬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데 요 사이 요 경계 부위에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특히 내측에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브를 이 부위를 검사를 하게 되면 대개 거기에서 그 베이커스 시스트를 거의 관찰을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포스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는 예, 프록시멀 TBI에서 TBI에 부착돼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베이커스 시트를 관찰하다가 그 디지털 쪽으로 프로브를 옮기게 되면 바로 그 PCL의 그 TBI 포지션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그 서피스 아나토미를 살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피스 아나토미를 잘 아는 것이 결국은 그 초음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요 서피스 아나토미를 팔페이션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